지구와 같은 외계 행성 그 정체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이제 외계 행성이라는 게 이제 진화론하고 연관돼 있고 또 우주론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그 진화론과 우주론의 그 철학을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또 어렵지도 않고 첫날은 제가 어렵게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선택을 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뭐 여러분 아시겠, 한국 교과서 아시겠지만 빅뱅 이론부터 빅뱅의 그 전체 우주의 역사를요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전체 우주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아이들은 그냥 배운 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외워서 시험 쳐야 되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별과 외계 행성계 뭐 이런 게뭐 이제 교과서에 이제 이 북한군이 다 별과 외계 행성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자세한 수준으로 자세히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다루는 것보다 테크니컬리는 훨씬 더 고등학교 교과서가 자세히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이런 걸다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진화론 당연한 거고 예전에는 이제 우리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인데 그 예전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배우더라도 단편적으로 배우죠. 그러죠? 체계적이 아니라 진화를 단편적으로 배워도 그냥 마음속으로는 진화가 맞다고 이렇게 그냥 믿고 살지만 지금은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되고 퀀텀 그래버리의 개념부터 시작한 그 우주의 진화, 그 진화 과정을 거친 그 장관 역사, 그다음에 지구가 생겨나고 거기서부터 진화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뼛속 깊이 진화론과 이제 우주론이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아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문제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계 행성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살펴보죠. 잘 들리시죠? 그래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아티클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건 영어로 돼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보면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했는데 뭐 핫주피터를 발견했다. 여기 보면 엑소플래닛이라고 그러는 게 바로 이제 외계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 굉장히 보기 힘들겠죠. 아니면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별이고 우리 은하계 내에 볼수 있는 것들이 별. 그것도 이제 가까운 데 있어야 봅니다. 근데 은하계 밖으로는 별은 거의 못 보고 이제 안드로메다에 있는 별이 이제 조그만 점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멀리 있는 건못 봐요. 그냥 우리가 보는 건다 은하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고사하고 천체 망원경으로 보는 것도 점들이요. 대부분 은하예요. 은하. 네, 우리 은하계를 벗어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외계 행성을 발견한 건 힘든 거죠. 왜냐하면 행성이라는 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니까, 그죠? 반사해서 내는 거니까 이제 발견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견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발견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나사 웹사이트에 이제 엑소플래닛만 전문으로 하는 또 나사 말고도 웹사이트 많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뭐 플래네트리 어쩌고저쩌고 막 있습니다. 트리포 스타 월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외계 행성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외계 행성을 찾는 이유. 한번 체링 창에 한번 좀 써주셔죠. 생각을 한번 써주세요. 외계 행성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체링 창에 좀 써주세요. 왜 찾는 것 같아요? 네, 지구와 유사한, 그죠? 그러니까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는 이유. 외계인 발견이라고 써주신 분도 있고요. 네. 또. 대피처, 예, 대피처. 진화론의 증명을 위해서 진화론 빅뱅의 증거를 찾으려고 해. 네, 좋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NGC 5643이라는 은하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천문학에서는 이런 은하가 뭐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번호를 붙입니다. 이렇게 발견돼서 관찰하는 거에 대해서 번호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5643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 지구에서 6천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 지구,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고 있다는 것은 6천만 년이 지난 거죠, 벌써?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 별빛의 문제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6천만 년이 지났어요. 자, 이 은하에, 평균적으로 이 은하에 별이 몇개 들어있죠? 별들이 몇개 있어요. 한번 좀 써보세요. 이건 좀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이제 다 아시겠고, 안 들어보셨으면 이제 한번 해보시죠. 네, 또 천억 개 쓰셨고요. 네, 또. 다 천억이라고 하시네요. 컨닝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소신을 쓰세요. 2000억. 어이, 백형. 허야. 백형이 공이 조에서 4개가 더 붙은 건가요? 네. 그러면 공이 16개 붙은 거죠. 야.
천억, 이천억. 이게 제 강의를 들으신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우주 지식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훌륭합니다. 다잘 맞추시네요. 그래서 지금 에스티메이션이요. 그러니까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가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은하도요. 직접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빛의 밝기라든가 공간의 까만 공간에 뭐 얼마나 어두운가 이런 거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크기,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주위에 이제 우리 별들이 우리로부터 얼마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별이 뭐 4.3광년 막 이러잖아요. 뭐 시리우스 뭐 아니면 센토리 뭐 이런 게 4.몇 광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할때한 이제 이또 우리 은하의 볼륨을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때한 2천억 개로 봅니다. 2천억 개. 야, 그러니까 우리 태양 같은 그 태양계가 한 2천억 개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시무시하죠. 은하 하나예요. 은하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름. 10만 광년.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10만 년이 걸려요. 10만 년. 써볼까요? 10만 년. 와, 오마이걸. 이것도 하죠? 네, 과학 선생님들 계시, 아, 나 그럼 다, 저보다 더 잘하시겠네요.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 혹시 가르치시면. 10만. 그 다음에요. 그런 의미 때문에 아마도 이게 이제 나사에서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거고요. 이제 작년 9월 달 기사죠. CNN 기사인데 우리 은하계만 3천억 개의 잠정적으로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살 만한 지구와 같은 엑소플래닛가 있을 것이다. 외계 행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그게 이제 기사에 난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요. 자 보세요. 이런 은하들이 보통 이렇게 군락을 져 있어요. 그래서 뭐 갤럭시 클러스터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갤럭시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모여 있고 또 이만큼 떨어져서 이만큼 모여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이 갤럭시 각각 하나하나가 다 이제 10만 광년짜리예요. 그죠? 이런 게 수조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우주의 갤럭시가 한 2 트릴리언이니까 이제 2 트릴리언이니까 2조가 그럴 겁니다. 예. 2 트릴리언. 2 트릴리언 밀리언 밀리언이니까 공이 12개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조인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는 최근 기사를 봤는데 최근 기사는 여기 제가 안 넣었는데 최근 기사 봤더니 이제 새로운 논문인데 이 전체 우주의 갤럭시 은하들이 몇개 있나 하는 추정하는 논문인데 이거 틀렸다. 최근에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적다. 왜 적냐?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우주 공간을 이제 이러한 천체망원경으로 관찰을 하고 했을 때 별 은하들이 있고 은하가 없는 검은 공간 있죠. 그 검은 공간이 얼마나 검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측을 해서 이제 추정을 했 관측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에 넣어 보면요. 그것을 다 이용을 해서 추정하는 거지 뭐 우주에 몇 개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추정하는 건데 예전에는 2 트릴리언인데 아니다. 200밀리언, 그러니까 2천억 개. 그래서 지금 2조개에서 2천억 개로 줄었습니다. 한두 달 됐어요. 한두 달 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엄청 많은 건 분명해요. 그죠? 엄청 많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왜냐하면 관찰이 되니까. 그러면 진화론이 맞다면, 근데 이제 우리 지금은 진화론의 세상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를 받아들이고. 진화론이 맞으면, 진화론이 맞다는 건 뭐예요? 어떠한 지구 같은 이러한 행성에 좋은 조건이 형성되면 거기서 진화가 이제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겨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러한 지구와 같은 이러한 별 지구와 같은 habitable planets가 많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서도 진화해서 생명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귀결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진화가 맞으면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추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UFO 얘기하고 이제 이러한 엑소플래닛 얘기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진화가 맞으니까. 진화가 맞다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과학계에서. 그리고 실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과학계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진화 뭐 이제 창조론도 아니고요. 창조론도 아니고 이제 마이크 비 같은 그런 이제 지금 리하이 대학 교수죠. 이런 사람들은 진화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던졌다가 이제 완전 과학계에서 퇴출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제 이 디텍팅 엑소플래닛. 그래서 이제 또 퀴즈가 있네요. 이제 또 써주셔야 돼요. 1, 2, 3, 4. 1, 2, 3이네요. 자, 이게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아니면 확대 사진일까요? 사진이나 확대 사진이나 어쨌든 간에 컨닝하시면 안 됩니다. 0 쓰신 분들은 뭐죠? 0. 0은 없습니다. 확대 사진도 확대 사진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답은 2번인데, 제가 확대사진 말하니 갑자기 3번을 막 찍으셨어요? 정답은 2번인데, 네, 감사드려요. 사실 이런 걸할때좀 틀려주셔야 강사가 할 맛이 나요. 너무 잘 맞추시면 제가 할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틀려주시는 게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정답은 2번. 이거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사진 없어요. 사진으로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건요. 없어요. 단언하는 데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사진이 아니고 왜 이러냐, 이게 근간이 뭐냐 이런 건 교과서에서 얘기 안 하거든요. 교과서에서는 그냥 과학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과 뭐 이제 확립되어진 어떤 이제 가설들을 통한 뭐 결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교과서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실려서 과학 교사 선생님들은 그거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테크니컬한 걸 가르치는 거지 거기에 어떤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사실 디스커션 안 하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모든 나라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길러야 할 능력은 그 사고 능력이에요. 크리티컬 땡킹 능력인데 제가 이제 한국 떠나지 오래서 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 크리티컬 땡킹 하는 능력을 못 길러요. 외우고 막 물론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 출제자의 의도를 이제 알아야지 잘 푼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하니까 그것도 물론 크리티컬 땡킹이라고 할수 있는데 주 목적이 문제 푸는 목적이지. 이러한 배경이 나오고 이런 것에 뒤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사고를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것은 그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 사고를. 왜냐하면은 진화론도 마찬가지지만 빅뱅은 그 빅뱅 안에 빅뱅이란 패러다임에 이제 갇혀 있죠, 세계가. 그 안에 들어가면요. 빅뱅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벨상이 뭐 얼마나 나왔어요? 네? 수십 개 나왔잖아요. 노벨 수십 수백 개. 그런데 노벨상 받은 연구자가 뭐 이거에 무슨 뭐 초신성이 폭발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다. 그 앞에 가가지고 아니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그 권위와 또그 방대한 데이터와 지식에 상대가 안 돼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건 뭐예요? 그 패러다임 밖에서 보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허점이 의외로 많이 보여요. 근데 대부분의 과학자는 아무리 노벨상을 받아도 그 패러다임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7주간 할게 이제 그거라는 걸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테크니컬 한 것만 보면 사실 고등학교 교과서가 더 디테일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가 더 체계적으로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는 그런 거 배우는 건 아닌 거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좀 많은데요. 학생들이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도 그렇고 혹시 이제 젊은이들 위주, 학생들 위주 이런 거를 또 이제 어레인지를 하시면 제가 뭐 얼마든지 또 반복을 하는 강의라도 할수 있으니까 사실은 젊은이들이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차피 다 믿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믿음으로써 뭐 지식도 쌓고 더 확신도 하고 뭐 좋은 거지만 중간에서 좀 헷갈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저쪽으로 가서 뭐 이제 생각이 굳은 사람은 사실 이런 거 듣지도 않고 뭐 듣는다고 바뀌기도 힘든데 주님을 만나야지 바뀌죠. 근데 중간에서 좀 마음이 열렸는데 그래도 이게 과학자들이 사실이라는데 이런 분들이 주로 이런 젊은이들은 대부분 이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퀄 젊은이들 많네요. 네. 요새는 뭐 70까지가 이팔청춘이라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더 젊은이들, 어린 아이들이 이거 들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이 논리적인 사고, 왜냐면 특히 뭐 고등학교 교과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 엑소플래닛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에 테크니컬한 거는 다 배워요, 아이들이. 근데 크리티컬 띵킹을 안 배워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디픽션이다 그러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습니다. 질문. 외계 행성이 많이 발견될까요? 자, 이것도 1, 2, 3, 4 제가 사지선다형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요, 이 한글로 타이핑하는 게 오래 걸려요, 이게. 그래서 아직 지금 많이 익숙해졌어요. 하다 보니까. 근데 상당히 제가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이 한글로 바꾸는 게. 저희 키보드도 이게 다 영어, 한국말 키보드도 없고. 하다가, 아이고. 키억 쳐야 되는데 기억 치고 뭐 맨날 이럽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는 거에 한 10배는 걸린 것 같아요, 시간이. 하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1, 2, 3, 4. 3번이 주로 많고 2번이 주로 많네요. 2번, 3번이 반반입니다. 네. 아닌가요? 1번도 있고요. 순서대로 쓰셨네요. 1번, 2번, 3번. 1번이 많이 발견된다. 2번 겨우 몇 개만 발견된다. 3번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거짓이다. 거짓이다라고 쓰신 분이 꽤 계시군요. 네. 그리고 모르진 않으시네요. 4번은 없어요.
정답은 1번이에요. 많이 발견돼요. 많이 발견돼요. 이게 이제 나사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따끈따끈하게 제가 어제 캡처를 한 겁니다. 어제부로 이게 이제 매일 변해요, 넘버가. 그래서 어제부로 제가 정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제 거를 제가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어제부로 이제 외계 행성이 4,352개가 발견됐대요. 근데 물론 대부분은 엄청 큰 거예요. 막 가스 자이언트라는 게 이제 목성 같은 거 엄청 큰 거. 트레스티어 이게 이제 지구하고 좀 관련된 건데 이것도 대부분 커요. 그래서 트레스티어라는 게락 같은 거죠. 여기 뭐 화성, 금성, 토성, 지구가 이제 트레스티어 플래닛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생명하고 관계없는 게 대부분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한 백몇십 개가 이제 지구 관련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중요한 건 많이 발견된다. 그래서 많이들 틀리셨어요. 처음에 1번 누르신 분들이 이제 많이 맞으셨네요. 훌륭합니다. 아, 과학 교사여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럼 다 맞추시죠. 그다음에 이러한 많이 발견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행성에 대기가 있으면 그 대기의 성분까지 알수 있어요. 어떻게 아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태양 같은 경우 우리가 태양의 성분이 뭔지 과학자들이 아는 이유가요. 스펙트럼 아시죠? 이제 빨주노토 판정부로 나오는데 이제 이러한 이 핫한 거에서 스펙트럼이 오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쿨럴 애트모스피어를 통과하면 에너지 업소옵션이 생겨요. 그래서 라이트 업소옵션이 생겨서 업소옵션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업소옵션이 뭡니까? 등간에 업소옵션 라인이 생겨서 그 라인이 지문 같은 겁니다. 지문. 그래서 뭐 여기 수소, 뭐 힐륨, 뭐 아니면 철 이런 식으로 그 원소에 따라서 각각 독특한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인을 보면 아 이런 게 태양에 이런 거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인스텐서리를 보면 또 어느 정도 많이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알수 있다 그래요. 그 비슷한 원리로 이제 외계에 엄청난 이제 별이 있고요. 그 별을 지나가면서 외계에 이제 행성이 딱 있는 거예요. 행성이 있으면 별 빛을 통해서 요 행성에 만일 대기가 있으면 대기를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그 업소옵션 라인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성의 대기가 어떤 원소들로 되어 있느냐를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외계 행성 여기서 막 수십 광년, 수백 광년 떨어져 있는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까지 아는 게 대단하죠. 이러한 행성들을 눈으로 이제 망원경을 통해서 볼수 있을까요? 답이 있다. 눈으로 볼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걸 잠깐 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뭐 그러니까 나사 사이트 말고도요. 뭐 워낙 이제 웹사이트가 많아요. 이런 애스트로노미 뭐 이런 거 하는 웹사이트가 많고요. 거기 보면 이제 First Direct Image. 그러니까 처음으로 뭐를 직접 봤냐면 Two Giant Exoplanets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같은 별을 돌고 있는 두 개의 Giant Exoplanets를 봤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볼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 두세요. 자이언트한 거, 자이언트한 거. 그러니까 커야지 볼수 있어요. 커야지. 작으면 못 봐요. 이런 거. 이걸 뭐냐면 옵티컬 널링, 또뭐 코로나그래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태양이 있다고 치면 태양 눈으로 그냥 못 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태양이 있으면 태양빛이 밝아서 주위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냥 밝기만 하고 뭐 태양 주위에 별못 보죠, 낮에. 그죠? 왜냐면 태양이 밝으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그래프 또는 옵티컬 널링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만큼 별이 있는 건데요. 그 별에 네, 별의 가운데를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줌으로써 이제 아니네요. 이만큼 가린 거네요. 가려줌으로써 이만큼만 행성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컴포지트 이미지예요. 그래서 합성.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한 5년, 6년? 그죠? 한 거의 6, 7년에 걸쳐서 찍은 그 사진을 합성했을 때 여기 보면은 보이죠?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긴 보여요, 그죠? 확실히 보이긴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러한 그 행성들을 보는 그 하면서 이제 표거든요, 표. 표면에요. 여기 보면 플래닛 매스란 게 주피터의 20배, 그러니까 목성의 20배, 목성의 뭐 14배, 목성의 뭐 8배, 4배. 그러니까 목성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는요, 다 이런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큰 거예요. 근데 목성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목성이 이게 이제 목성 요게 이제 목성 북극 사진이죠. 요거는 목성 남극 사진입니다. 그래서
목성의 남극은 지구에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 보여요. 근데 남극을 보려면 우주선이 직접 가서, 주노라는 우주선이 직접 가서 찍은 거예요, 이거는. 몇년 전에. 직접 가서 찍은 남극 사진. 아주 굉장히 남극의 그 목성 사진인데. 하여튼 간에 이 목성이요. 목성에 지구가 1300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블루베리 아닙니다. 블루베리 아니고 이게 다 지구입니다. 지구. 1300개. 이야, 무시무시하죠. 엄청 큰 거예요. 이 목성이란 게.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발견되는 행성들은 뭐예요? 목성의 20배네? 그러면은 지구가 만 개는 들어가겠는데요? 5천 개? 만 개? 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발견된 그 사진 중에 그 이제 실제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게 이거예요. 지금 요거 좀 가려졌죠? 태양 같은 거를 이제 옵티컬 널링으로 가렸고요. 이렇게 보이죠? 이게 가장 잘 보이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구 같은 행성의 대기 성분은 알수 있는데 행성을 직접 클리어하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재밌죠? 네, 이런 겁니다. 이 정도가 가장 잘 보이는 거다. 이런 거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목성에 막 수십 배큰거 아니고 그냥 목성 정도 크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여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2004년에 거의 안 보이죠? 2006년? 쬐그맣게 보이는 것 같아요. 2010년 안 보이네, 아예. 2012년, 어휴, 보여요.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이게 목성 정도의 크기가 돼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이제 다른 별들이거나 아니면 목성보다 훨씬 큰 이제 그것도고요.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좀잘 아셔야 돼요. 거의 안 보인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제 드월프 플래닛은 뭐냐면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왕성.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왕성이죠. 사실은 명왕성이 이제 그 행성에서 빠졌죠. 왜냐하면 이제 궤도도 틀리고 달라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 그 후로 이 명왕성 비슷하거나 명왕성보다 큰 이러한 돌들이 그쪽에서 많이 발견이 됐어요. 카이퍼 벨트라는 데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태양계도 모르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명왕성에 캐런이라는 또 명왕성보다는 작지만 엄청 큰 달이 돌아요. 그리고 이 캐런 주위로 또 돌덩어리 두 개가 또 돌아요.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다 사진입니다.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네, 사진 아님이라고 제가 썼어요. 이 명왕성을요, 허블이 이제 우주에 있기 때문에 가장 자세히 볼수 있는 거잖아요. 허블로 보는 게이 정도예요. 어떻게 보여? 좀 희미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발달된 망원경으로 우주에 띄워서 봐도요, 명왕성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러다가 5년 전에 뉴 호라이즌이라는 그 우주선이 가서 직접 이제 이 명왕성 탐사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일할 때 20년 전에 플루로 익스프레스라는 거로 막 이제 그때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전에. 지금은 이제 5년 전에 가서 플라이발 하면서 찍은 거예요. 갔더니 전혀 모르는 게 이제 이게 왜냐하면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추우니까 꽝꽝 얼어였어요. 그러고 이제 46억 년이나 세월이 지났잖아요. 진화론에 따르면. 그럼 꽝꽝 얼어 있어야 돼. 이제 뭐힛 같은 게다 없어지고. 근데 굉장히 이제 지올로지컬리 액티브예요. 막 뭐가 움직이고 뭐가 나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모르던 것은 이게 이제 이 지구에는 빙하가 있잖아요. 물이 성분이 물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질소로 된 빙하가 흘러요. 그러니까 질소가 얼어갖고 빙하처럼 흐르는 거뭐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죠. 보세요. 이런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도요, 직접 가서 보기 전에는 몰라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뭐 외계 행성들의 색깔과 텍스처를 클리어하게 볼수 있을까요? 답은 뭘까요? 한번 써주시죠. 답이 뭐예요? 이거는 네 아니옵니다. 외계 행성들의 색깔과 텍스처가 질감을 클리어하게 알수 있을까요? 분명하게? 네, 써보시죠. 아니죠. 네. 네, 이렇습니다. 가까운 것만이라고 하셨는데요. 가까운 것도 못 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것도요. 이게 가까운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가장 잘 나온 게 이거예요. 가까운 이거 다 가까운 겁니다. 수십 광년, 수 광년. 가장 가까워서 가장 잘 나온 게 이건데 얼마나 자세히 보입니까?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흐릿흐릿하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답은 없다. 이거는 단언하는 데 없어요. 단언하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망원경이 또 이제 허블 뒤를 이은 차세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사될 예정인데 그거 나와도 제가 보기엔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돼봤자 요거보다 좀 자세해 보이겠죠? 요거보다는 좀더 클리어하게. 근데 이런 정도 되려면 아까 목성의 수십 배라고 그랬죠, 크기가. 그다음에요. 거리가 잘 보세요. 재밌어요. 이걸 보시면 크기만 목성의 수십 배가 아니라 거리가 바로 태양 옆이에요. 펄펄 끓는 겁니다. 거의 태양에 가까운 거예요. 목성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지구도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얘네는요,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기가 뭐 10일, 일주일, 일주일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해보세요. 뭐, 안 되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